전체 집합은 30명. A 더하기 B는 36. AB를 모두 신청한 교집합 물어봤고,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합집합,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에서 이거 이 부분 교집합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. 그럼 얘는 36인 거고, 합집합이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보다는 클 수는 없는 거니까, 여기 30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 교집합은 6보다는 교집합이 커요. 최소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, 최대값은 부담은 쓸수 있는 게잘안 쓰는 표현이겠지만, 이게 다른 식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얘랑 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생각하면 당연히 교집합이 더 합집합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, 둘이가 포개진다 한들. 그 다음에 합집합이 뭐냐 그러면 36 마이너스 교집합이니까 얘는 36 마이너스의 교집합이 되니까 교집합 넘기고 는 그래서 A 교집합 B는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. 그래서 최대는 18 합해서 24. 이런 형태로 범위를 좀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